20살 때의 일이란다. 내가 미대생의 꿈을 꾸며 실기를 준비할 때였어. 추운 겨울에 나는 화실에서 늦게 그림을 그리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 얼마 후 일어나 보니 이미 먼 길을 온 듯했는데 늦은 밤이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은 서너 명밖에 보이지 않았어.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섰는데 검은 옷을 입은 20대 후반의 키 큰 남자가 내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버스가 멈추고 나도 내려서 주위를 보니 고가교와 단독주택이 저 멀리 있었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 서성거렸는데 약 30m 앞 노란 불빛 가로등 앞에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와 내가 버스에서 내릴 때 마주친 남자가 보였지. 그런데 이 남자는 한 손으로 여성의 숄더백을 끌어당기며 위협하고 있었던 거야. 한밤중에 30m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애절한 눈빛과 내 눈 뚜렷이 마주쳤고 그녀의 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도와주세요. 제발. 내 의지와는 달리 내 다리는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접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 나의 접근을 주시하던 그놈의 눈빛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커져. 그러나 어린 왕자의 별명을 가진 나는 내가 간직한 마음의 정의가 나를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어. 번쩍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왼쪽 가슴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그곳으로 향했어. 두 사람 모두 이동도 없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지. 8m 전방, 7m 전방, 6m 전방. 바로 그때 그 괴한은 잡고 있던 여인에게서 손을 뗐고 그녀는 엄마 라고 소리치며 주택가 사이의 골목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내가 멈추자 괴한은 가만히 서서 어깨에 힘을 주며 나를 노려보았어. 그래, 더 이상 가까이 갈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과 함께 뒤돌아 서서 혹시나 따라올까봐 뒤를 쫑긋 세우고 발소리를 죽이며 황급히 벗어났지. 휴.